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심화문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종합모의고사를 봤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문학작품이나 문학의 형태에는 겹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심화문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작품이 이제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문이나 내용은 이제 다르게 이제 여러분 형성화될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열문항으로 하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AB형으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은 기입형이 문학이 두 문제 정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입형 두 개 해서 서술형 네 개 이렇게 해서 전체 12문항으로 이제 잡아 나가겠습니다. 실제 12문항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종합모의고사 풀 때 11문제, 12문제가 90분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90분 동안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푸는, 아마 이제 문화이기 때문에 90분 동안 푸는 것이 조금만 이제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기입형이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자, 고상구호가입니다. 그죠? 연시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고상구호가 이라면 이제 우리가 잘하면 상백을 이루는 게 도산 12곡이 되겠죠. 도산 12곡. 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고상구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또 강화가처럼 이제 여겨집니다. 그죠? 고산에서의 어떤 뭐에 자기의 어떤 생활상을 이제 읊은 건데, 실제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글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많은 게 현태도 보면은 고산의 아름다움 이렇게 이제 형상화를 해서 강화가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전체가 고산이 이제 바로 뭐예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곡부터 이제 12곡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바로 뭐 서수가 붙어서 13수가 됩니다. 그죠? 도산 12곡은 이제 우리가 뭐 전후곡 이렇게 해서 12수가 됩니다. 그죠?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고산의 아름다움을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게 소재가 되지만 실제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 고상 이제 도산 12곡처럼 은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산 12곡은 뭐예요? 은지와 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바로 풍류가 되는 거고 은학 부분은 이제 학문의 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상구호가는 바로 많은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두 작품과 비슷하게 학문의 그 즐거움과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는 고산의 아름다움을 얽혔기 때문에 바로 뭐에 고산에서의 어떤 즐거움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이면에는 바로 뭐 학문의 즐거움을 바로 뭐에 이 고산의 그 도에다가 빗댔다. 그래서 제일 여기서 좀 어렵게 알아둘 것은 제일 마지막 9곡에 있는 바로 많은 게 문산입니다. 그렇죠? 문산. 그래서 여기는 총 10수, 9곡까지만은 10수입니다. 서수가 있기 때문에 문산은 많은 게 이제 중이법입니다. 중이법.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바로 고산은 고곡은 어디에 문산을 메모하는 그러니까 산의 이름이기도 하고 학문의 경지이기도 합니다. 학문의 경지. 그렇죠. 근데 이것은 왜 이제 이렇게 했냐면은, 이 고상구호가는 바로 뭘 이제, 바로 모델로 했느냐 하면, 주자의 무의구호가를 이제 말하는 게, 그렇죠. 본뜻서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무의구호가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여러분 잘 알 성리학의 주자학의 대가가 이제 우리 주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자신의 학문의 도를 넓힌 게 무의구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자가 자신의 이제 그 학문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 뭐의 형태를 무의구호가에 얽혔으니까 그대로 이제 그렇게 얽힌 겁니다. 관동별고 보면 뭐 의하면 더 디위를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그때 그 디위라는 건 공자의 경지가 되죠. 공자와 같은 성인의 그 학문의 경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이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죠. 여기서 문산이 바로 그런 거다. 여기 주의할 것은 이 시조가죠. 어제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 과자가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강호가처럼 뭐로 뭐다 상충곡처럼 이 사람이 이제 있는 위치가 뭐에 자연에 있습니다. 이제 국어 이제 고산에 있어요. 고산 이 고산에 있다 이면 그러면 자연에서 누구를 향해서 속세에 있는 사람한테 하니까 뭐로 뭐에 강호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산에 오지 않는 뭐에 속세인들이 바로 고산이 볼게 없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로 뭐는
고산에 와보면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은 바로 뭐예요? 학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학문이 뭐예요? 재미가 없고 따분하다 하더라 이 말이면 어렵다 하더라 이 말. 그러니까 학문을 하면은 그 학문에 뭐예요? 내면에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면은 그 속에 만에 아주 깊이 있는 재미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의도가 첫수에 바로 서수에 바로 있죠. 이제 서수에 보면은 바로 뭐에 어저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주자의 뭐에 학문을 따르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전체적인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학자로서의 그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물론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도 있고 공간은 바로 뭐에 자연 속에서 속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세에서 자연을 동경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자연을 동경.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뭐에 고산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속세 사람을 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많아 학문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학문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많은 게 이야기하는 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일곱이 어둠의 관암에 빛이 되니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상의 이제 시간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계절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관암에 해배 비친다 이 말이죠. 관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바위산이죠. 바위산에 해가 비치니까 평무에 내거든 원근이 그림이로다. 송간에 뭐 녹주는 없고 버둔 논양이 보노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화암. 화암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바위에 꽃이 피는 거죠. 봄이 되는 겁니다. 봄산에 이제 우리가 꽃이 피는 건 춤만큼. 그래서 뭘 백파의 꽃을 띄어 야외에 보낸다. 이때 이제 야외를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야외는 속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바로 뭐에 야외 이러면 바로 뭐나 자연이 되겠죠. 집에서 이제 일반 야외 이렇게 보면은 바깥이 이렇게 보니 이 사람은 이제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속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어?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야외 보낸다 이 먼저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에 이 뭐나 봄 경치를 야외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바로 뭐에 학문의 이 즐거움, 화사함을 이제 뭐에 너희들 무시무지랭이한테 좀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죠. 사람이 성질을 모르니 이거죠. 사람이 뭐나 아름다움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봄산의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바로 뭐나 그이한테 뭐하겠다 알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상충국하고 비슷하다도 지략을 모르는 건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즐거움을 속세인들은 홍진에 묻혀. 그러면 여기서 야외는 홍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충국에서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지략을 모르는 건가 이 말입니다. 이 성질을 모르는 건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썼으니까 바로 뭐가 된다? 표면적으로는 봄의 아름다움 자연을 뭐야 속세인들이 모르는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학문의 그 즐거움을 모르는가 이 말입니다. 학문의 그 깊이를 모르는가 이런 이야기죠. 삼국은 어둠의 취병에 뭐야 닙 퍼졌다 이 말이에요. 녹수의 산조나 사상이 전부 다 이제 반송이 뭐야 수청풍에 이제 하니까 여름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송암에 이제 해가 넘어가니 암영에 온갖 빛이 잠길세라. 임경에 바로 뭐에 깊이 드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오곡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나 전부 경치를 이제 읊어 육곡이 이제 뭐 조협에 나와 뭐 항원에 낙 이제 대월기 나오니까 가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돼 있죠. 풍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바로 뭐예요? 가을이죠. 추색이 나오니까 청상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다. 이러니까 이제 가을 단풍의 모습입니다. 이 금수는 어? 그러니까 가을 단풍의 이제 좀 모습이들이죠. 하남에 혼자 앉아서 집을 짓고 있느라나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 이제 뭐로 온다? 겨울로 오겠죠. 팔곡은 어둠이고 금탄의 달이 비친다. 그러니까 뭐나 금은고를 타는 겁니다. 가야금을 이제 타면서 달밤에 가야금을 타는 겁니다. 아이 딸이 따르면 타고 그 다음 옥진 거미로 수삼곡을 노는 말이
고조를 알 리 없으니 혼자 뭐야 즐기하노라. 그러니까 뭐하는 게 옛날에 이런 뭐야 풍류의 아름다움을 뭐야 즐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즐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럴 때 강호가와 같은 성격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대부에 뭐가 잘 나타나 있습니까? 자부심, 그 자긍심 있는 게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풍류입니다. 자연에서의 풍류,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바로 뭐에 중의적으로 이념적으로 뭐가 되어 있다? 학문의 그 즐거움입니다. 알겠죠? 학문의 즐거움 이렇게 같이 보면 됩니다. 구곡은 어디며 문산의 세메코는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으라. 자, 요것을 이제 주의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바로 많은 게 이제 박재훈의 소설, 광문전의 애덕선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문산에 뭐가 덮여 있어요? 바로 기암괴석에 뭐야? 눈 속에 묻혀 있죠. 기암괴석에 눈에 묻혀 있으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많은 게 그렇죠. 기암괴석은 실제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 알겠죠? 그러면 그 진리를 바로 뭐야 묻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진리를 바로 마는 게 눈에 묻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암괴석 그러면 기암괴석이 뭐가 되겠어요? 진리입니다. 학문의 본질 진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눈이 묻혀 있으니까 눈은 뭐가 됩니까? 현상이 되겠죠. 현상. 그러니까 겉모습을 만마 보고 보고는 기암괴석의 아름다움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로 뭐 속세 사람이 야외에 있는 사람들은 야외에 있는 사람은 뭐만 보고 눈만 보고는 뭐를 모르더라? 기암괴석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본질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덕 선생처럼 뭘 본다? 자목과 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목은 뭘 모르더라? 바로 뭐예요? 그랬잖아요. 예덕 선생의 본질을 모르더라는 거지. 그렇지. 그 사람의 뭐예요? 미천한 신분과 그렇잖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뭐예요? 외적인 모습 이런 것만 보지. 그 사람의 본성은 인간성을 보지 못하더라. 이런 같은 겁니다. 잘 기억을 합니다. 알겠어요?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유인들은 이 유인은 바로 뭐가 된다? 속세에 있는 사람, 야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인에 해당하는 호응관계 이러면 자목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작년에 나왔던 김수영의 시처럼 뭐예요? 노고지리처럼 그렇잖아요. 바로 뭐하나? 그러니까 푸른 하늘을 날고 노고지리 자유로웠다는 어느 신의 말. 그 사람은 뭐예요? 노고지리가 하늘을 나는 것만 봤죠. 그러면 노고지리가 날리기 위한 바로 뭐예요? 피흘림. 그렇죠. 희생. 이걸 못 봤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마보지 그 본질을 못 봤다. 그건 잘 기억. 그래서 유인은 오지 않아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들의 많은 게 어리석음을 탓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또 많아. 자기와처럼 뭐가 있다? 학문의 본질의 경지에 도달한 뭐예요? 자신의 많아. 그런 어떤 고귀한 경지를 어때? 예찬하고 있다. 자부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이제 바로 뭐에 그런 학문의 표면적으로는 뭐로 돼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알겠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제 읊었다? 계절의 변화. 알겠죠?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대로 쭉 읊었는데 그럼 그처럼 전체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는 계절의 변화 이런 말은 뭐 시문을 전부 다 내야 되니까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바로 뭐하는 게 고산의 아름다움을 읊은 겁니다. 알겠죠? 고산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경치를. 그런데 그 속에서는 이제 바로 뭐 학문의 경지에 도달한 즐거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들은 야외에 있는 사람들은 학문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산에 와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데 그건 고산에 오지 않고 볼 거 없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행하지 않고는 많아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 해보면은 직접 와보면은 그만큼 뭐예요? 아름다움과 뭐예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자의 무의구곡가를 본떠서 뭐예요? 이제 지은 거기 때문에 학문의 경지에다 학문의 즐거움을 빗대었다. 그러니까 뭐가 돼? 비유입니다. 비유 알겠죠? 어? 표면적으로는 바로 뭐에 고산의 그 뭐에 아름다움을 예찬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바로 뭐가 있다? 학문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학문의 경지에 도달한 즐거움을 바로 뭐에 그런 속세 유인들한테 빗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공간적인 대조. 그 다음에 바로 뭐나 자기처럼 학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비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성의 특징을 한번, 이런 여기는 이제 표현과 시상 전개를 바탕으로 이제 뭐를 추론합니까? 의도를 추론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도는 주제죠, 주제. 그리고 이거는 뭐와 관계 있다? 우리가 뭐 문학의 본질인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을 이제 이것으로 이제 활동을 쓴 겁니다. 의도 파악하는 뭐의 방법을 활동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뭐냐 학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주관적 묘사보다는 이미 관용화되어 있는 용사를 바탕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대부분이 이 용사란 말을 많이 썼죠. 그죠? 지금에는 말하면 바로 뭐에 인용구, 상투어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용사. 알겠죠? 용사. 그러니까 이제 관용화된, 관습화된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뭐에 학자들이 주로 쓰는, 이게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주로 쓰는 말이 이제 이 관용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관용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일반 많은 게 백성들도 한문을 모르지만은 의미를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를 가장 잘 쓴 사람이 이제 우리 작품이 바로 뭐 관동별곡입니다. 관동별곡. 그렇죠. 그럼 용사가 이제 어려운 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뭐에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비어천가 하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 우리 표현 배웠잖아요. 중국 고사와 뭐에 우리 고사가 바로 뭐에 용사입니다. 알겠죠? 용사. 그러면 이제 우리 요즘 말하면 뭐에 격언이나 속담 이런 게 바로 용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알겠죠? 그죠? 그 단어, 여러분도 우리 실제로 보면은 뭐냐? 국어 사전에 원래 뜻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냥 관용구, 요즘 말하면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관용어를 용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학자들은 바로 뭐에 중국의 고사성어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누구부터나 바로 정약용은 바로 많은 게 조선시 운동을 펼칠 때 뭘 쓰라? 바로 중국의 용사를 쓰지 말고 뭘 쓰라? 우리의 용사를 쓰라. 그러면 이제 현대 이제 비문학으로 치면은 바로 뭐에 인용입니다. 인용 근거. 근거를 인용을 할 때 많은 거야. 중국의 고사성어를 인용하지 말고 바로 뭘 쓰라? 우리의 뭐야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쓰라. 이게 바로 뭐에 정약용의 조선시 운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약용은 바로 추체의식을 이제 많은 부르짖으니까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많은 거 조상들의 우리 주변의 인물을 뭐야 인용을 해서 많은 우리 글을 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주관적 묘사가 아니라 객관적 묘사를 썼다. 객관적 묘사 쓰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표현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하나? 객관적 묘사, 주관적 묘사는 여러분 뭐에 상징으로 치면 뭐가 됩니까? 주관적 묘사는 어디 하나? 상징의 유형 중에서. 개인적 상징이죠. 창조적 상징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에 객관적 묘사 같으면 뭐하나? 관용적 상징이 돼요. 관습적 상징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쉽게 이제 뭐가 되겠어? 의미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걸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술비 조선 전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잘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관용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다. 이 말입니다. 관용 표현을. 전체적으로 시적자의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다. 표면적인 감정이 노출되지 않은 단순한 행위 서술로 치환하여 서정적자의 충만한 정감과,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어제도 배웠잖아요. 바로 뭐에? 감정 절제를 터는 게 감정이 절제됐다고 해서 뭐에? 그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감정 절제를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더 절실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우들이 그하고 같습니다. 막 이제 눈물을 콧물을 질질 흘려서 하는 것도 많아. 좋은 연기지만은 많아. 감정의 그런 뭐야 절제된 뭐야 그쵸 연기력 그것이 오히려 더 많아 감동을 주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학은 감동이 이제 표현되지 않다 과잉적으로 나타났을 때 표현이 뭐야 심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절제된 표현을 오히려 더 심화시킨다. 이걸 기억을 해. 그래서 우리 어제 이제 회술할 때도 이야기처럼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객관적 감정 절제를 터는 이야 뭐 슬픔의 비극을 고조시킨다 이 말입니다. 슬픔을 더 심화시킨다 이런 말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객관적이고 감정적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상황을 더 많아 절실하게 드러낸다 이 말이죠. 절실하게 그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치환하여 서정적의 충만한 정감과 정신적 높이를 객관적 서술과 무기교의 담담한 속에 엄밀하게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담하게 서술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에 보면은 많은 게 이 사대부에 들은 거는 담담하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연정과 기녀시전을 어떻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담담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많아.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랬잖아. 자신의 마음을 절절하게 애절하게 드러냈다. 그건 이제 아까처럼 뭐야? 주관적이죠. 그렇죠? 자기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대로 또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진솔하다, 절실하다, 애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문학은 여러분 많아. 좋게 해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좋게. 그렇잖아요. 그걸 나쁘게, 그러니까 비판 문제가 아닌 이상은 전부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간혹 여러분들은 비판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사람이 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비판이 말이 없으면 전부 뭐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작품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미 뭐나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한테 효용성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엉캉 잡고 막 삐딱하고 그렇잖아. 욕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비판적 사고가 자꾸 길들여지는데 우리 사회가 뭐나 좀 뭐 그래도 살만하니까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자꾸 드리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상전개는 아까 말했어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이제 같은 연시조니까 동사구조가 쭉 반복되겠죠. 시상전개는 각 수는 곡은 어떤 것을 일행에서 제기된 행위 구체적 경물의 양태를 보이고 시적자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제1행에서 이제 제기된 장소를 보다 구체적 경물의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제3행은 1행의 경관은 그 경관을 통해 흥가가 된 만화 흥기가 된 책자 정치 그건 대부분이 뭐로 되어 있어요? 강호가니까 강호가 성격이 있으니까 성경 후정입니다. 1, 2행에는 바로 뭐에 성경이 나타나 있고 뭐에 이제 종장에는 바로 뭐에 자신의 그 흥취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후정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감치 결의된 심정의 상황을 표출하는 수사적 의도성을 통하여 작가의 개성을 볼 수가 있다. 고상 구옥가는 무슨 기법을 이제 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기법으로 풍경을 이제 뒤에 이런 걸 갈라놓기는 뒤에 문맥을 보는 겁니다. 풍경을 구체화하되 개개의 경물보다는 묘사라기보다는 말해 경물 묘사는 객관적 서술에 가까운 비법을 취하면 서정자의 미적 해관 정신의 연락을 점하다 상상적 미감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앞에 있는 것처럼 뭐 하나 경치를 이제 객관적으로 읊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하는 게 바로 자기의 내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심화시켜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점진적으로 이동을 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기법을 쓰고 있다. 객관적인 걸 터서 이제 뭐 주관적 정서로 얽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열둘 자유롭게 제거를 개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객관적인 경치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디로 바로 뭐 주관적인 자기의 내면의 심정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바로 뭐 객관적 묘사를 통해서 이동하니까 점진적 기법을 이제 쓰는 겁니다. 또한 서곡에서 이 말입니다. 뭐로 뭐예요? 잠자던 많은 게 그렇죠. 막을 걷어 올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예요? 시작이죠. 서곡은 시작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 바로 뭐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공간 이동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잖아. 바로 뭘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많은 게 주모복관이 번님네 다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을 걷어 끝에 와서는 막을 내리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막을 내니까 범이 오니까 이제 많은 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을 내리니까 이제 뭐야 끝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야 되니까 막이 내렸다 이 말입니다. 뭐가 됩니까? 바로 뭐야 문산이 세모가 되는 겁니다. 저녁이죠. 뭐 저녁 못자가 되니까 시간이 바로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이제 많은 게 저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시작해서 뭐가 되었다? 계절이 끝나는 겁니다. 시간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상전개 방법이 뭐예요? 시간 계절의 흐름이라 그랬으니까 너 아침에 와서 저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 이용하여 격을 뭐예요? 맞춘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모복관이 번님네 다 오신다. 어저버 무의를 상상 학주자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겠다 이 말이죠. 자, 너희들 왔으니까 이제 많은 게 내가 뭘 이제 가르치겠다. 바로 뭐에 학주자. 그랬잖아. 무의를 생각하면서 이제 뭐에 학문의 뭐에 이야기를 좀 펼쳐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 모였다. 자, 이제 시작하겠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끝낸다. 다 이야기했다.
끝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학주자를 시작하겠다 이 말입니다. 시작하리라 이 말이죠.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학문의 주작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하겠다. 학문의 즐거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의 즐거움 이야기 다 끝났다.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 학문 좀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금마 보고 학문하지 말고 왁서 직접 뭐해? 와서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문산의 세모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모가 됩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는 바로 무슨 경지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뭐가 이야기를 한다? 바로 이제 뭐 강호가와 이제 같은 이제 성격이니까 장유가는 바로 뭐 그런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자족.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활 안분지족. 안분지족이죠. 자족의 삶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서정자 작품의 모든 화나 환의 감정을 뭐에 교감할 조화로운 상대를 발견하고 조화로운 상대를 이제 우리가 많은 게 발견 누구하고 자연과 자기의 많은 게 그런 학문의 경지가 어떻습니까? 일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학문의. 그래서 이제 조화와 바로 많은 게 그랬잖아. 자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발견 정신경은 도산주의 후유꽃과 같으나 구호와 이런 이론과 당의 주장이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는 퇴계식의 직설적 언설이 아니라 자 주의합니다. 도산시부공이 나오면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바로 뭐는 저 후유곡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많은 거 학문의 경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뭘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한 게 우리는 바로 많은 게 그렇죠. 유수와 같다, 정상과 같다. 그러니까 많은 게 우리는 많은 학문의 많은 거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접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에 비해서 내포적인 함축적인 언어 바로 뭐에 형상하게 바로 조화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러면 나와 있죠. 조화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단어가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뭐나 앞에 이제 들어가는 조화의 경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화와 자족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뒤에 답의 단서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에 자연과의 많은 게 삶의 조화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자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뻐로 조화의 경지에 들어선 한 정신경의 실존적 실체를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화와 자족의 경지에 도달한 자신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형상화하면 됩니다. 이 고상구호과는 잘 기억을 조금 해둡니다. 도산12구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궁찬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설궁찬전은 잘 알죠. 최수가 지은 건데 작가가 있지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많은 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풍자소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뭐 명언소설이기도 이제 합니다. 그렇죠. 비현실적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오신화 다음에 지어진 것 때문에 비현실적입니다. 전기성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귀신 체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기승과 바로 많은 여기 나오는 거는 주의할 것은 귀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뭐 저승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한다. 바로 뭐 그러니까 비현실의 공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뭐나 저게 이제 김시섭의 소설처럼 뭐의 의도가 있다.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현실을 끌어왔다는 자체는 바로 뭐에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검오신화 이후의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알겠죠? 전기소설이면서 그 다음에 뭐에 사회소설이고 풍자소설이죠. 똑같습니다. 검오신화도 여러분 전기소설 명언소설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은 바로 뭐나 현실 정치를 비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에 사회 성격이 있고 바로 뭐에 바로 풍자 소설의 성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이제 해둡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바로 뭐에 일단은 정기적이다. 저승이 있고 바로 뭐에 귀신 이야기, 귀신과 이제 이야기를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기성이에요. 비현실성입니다. 그럼 정기성, 비현실성 나오면 무조건 뭐에 비판적, 현실 비판이에요.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검오신화를 우리 김시집 소설할 때 배웠잖아요. 역설 구조잖아요, 그죠? 역설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어제 배웠던 것처럼 뭐 하나 풍자 기법을 쓰거나 영웅 소설, 우화 소설에 바로 많은 게 의나 소설에 뭐 하나 풍자 기법을 쓰거나 그렇죠. 영웅 소설에 바로 뭐야 중국을 배경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김시섭처럼 전기 소설에서 뭐 이계를 끌어오거나 비현실의 세계를 끌어오는 전부 뭐 한다?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치예요, 장치. 그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에 이 공찬이라는 주인공이 뭘 이야기를 한다? 바로 저 성에서의 많은 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 일종의 요즘 같으면 뭐 이제 뭐다 무속이라고 같죠. 저 성의 이야기를 설공찬이가 전해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전해준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의 뭐예요? 사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 정치를 이제 뭐 현실을 비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는 금오신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이어서 알아둘 필요. 그럼 이 작품이 금오신하 다음에 이어진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많은 게 바로 전기소설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하고 이제 같은 게 신강산의 바로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기재기입니다. 그렇잖아. 기재기. 그게 전부 다 전기소설이다. 그래서 신강산에 나오는 이제 안빙배윤도 같은 것은 뭐예요? 만복사 접혁이가 거의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강산의 소설하고 이제, 그럼 이제 그 문학사의 흐름을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걸 이제 내용을 알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작품은 중종조 강직한 은관의 길을 걷던 최소의 작품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의 몸에 빙의하는 것을 소재로 한 전기소설입니다. 전기소설. 그러면 당시 정치를 비판하는 풍자소설이기도 하다. 정기성을 끌어왔다는 자체가 현실 비판입니다. 현실 고판이에요. 그러니까 저성을 다녀온 설공찬이 당시 정치적 인물에 대한 염라다영의 평가를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요런 뭐하고 비슷합니까? 몽유소설을 또 같죠? 몽유소설은 뭐하고 그랬어요? 인물을 비판하다. 염라대왕의 평가를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같은 게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게,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생 목유록처럼 되어 있죠. 꿈속에서 이제 뭐예요? 세조의 많은 게, 그 일파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이 뭐예요? 인물이 많아. 사육신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단종을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꿈을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꿈 속에 이제, 그거는 이제 몽유 구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똑같은 뭐가 된다? 정기성이죠. 비현실성입니다. 꿈을 걸어왔던, 그렇죠. 저승을 걸어왔던, 그렇잖아요. 귀신을 만나든 이게 다 정기성입니다. 비현실성이니까. 정기성은 전부 비현실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A 부분은 뭐를 차별하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옆에 내 몸이어도 약간이라 글을 잘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뭐나 여자의 남존 여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옆에 내 몸이라도 뭐가 돼? 글만 알면 뭐가 된다? 저승에서는 아무 소임이나 맡았다. 그러면 뭐예요? 이승하고 반대죠. 그러면 이승에서는 여성들이 뭘 못한다? 바로 많은 게 소임을 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게 이승에서 현실, 조선 전기 현실 속에서 뭐예요? 남존 여비, 그 남녀 차별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승에서는 여성들이 글만 조금만 알아도 뭐예요? 소임을 다 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 차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여성 차별은 조선조 유교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참 획기적인 겁니다. 조선 초기에 이런 걸 했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생규장전에도 보면은 바로 뭐예요?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뭐예요? 최천여의 통해서 최천여의 만화 자유 연애 사상에 대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최천여가 바로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형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비슬, 이생은 비슬비슬한데 최천여가 바로 뭐나 단식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혼사를 성사시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나 적극적인 능동적인 여성상을 생정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치 당시에 바로 뭐나 지배계층의 과치를 이제 뭐야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그러니까 이제 비판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알고. 따라서 이 작품은 유교 이념을, 그 다음에 많은 게 비 부분에 연산군을 축제로 정권을 잡은 누굽니까? 연산군이니까 이제 사화 있죠. 바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중종반정이 되죠. 중종반정 연산군을 몰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비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뭘 비판한다? 바로 당시 바로 뭐나 국시입니다. 국시를 비판하고, 당시 정치의 가장 민감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 중종반전의 공신들이 지금 많아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권 권력자한테 지금 뭐 도전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각오해야 되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전부 다 뭐 권력자한테 도전한다는 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굉장히 뭐 그렇죠. 이제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판하기는 의도되. 따라서 이 작품은 유교 이념을 설명할 수 없는 영혼과 사후 세계의 문제를 뭐 끌어와서 당대의 정치, 그다음에 사회, 유교 이념의 한계를 뭐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 그렇죠. 이 소설은 초기 한글 소설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소설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물론 원래는 많아. 처음 창작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글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중화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한글본이 이제 나와요. 어? 한글본이. 그러니까 홍길동전의 사신한 갈등의 구조나 짜임새 소설의 완성 다소 떨어지지만은 뭐가 들어있다? 순창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실제 지명을 공간적으로 하고 이곳을 본관을 설시 집안을 끌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인물을 뭐를 끌어왔다?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뭐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명도 공간적인 배경도 바로 뭐 중국이나 가상적인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 지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끌어왔다는 것은 뭘 부여했다? 소설의 뭐 사실성을 부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많은 게 이제 설득력이 있다. 공감을 준다 이 말. 사실성을 부여하면 진실성을 부여하니까 우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문학사적 의의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즉 금오신화 이후에 뭐 여러분 잘 알죠? 금오신화에서 홍길동전의 창제가 거의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이.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소설이 창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바로 소설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잖아요. 금오신화처럼 완성본이 나왔는데 그동안이 뭐냐 그런 작품이 없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것이 이제 뭐이 설공천이 발견이 되면서 바로 뭐다? 금오신화와 바로 어디? 바로 이제 이 홍길동전을 이어주는 그런 작품의 중요한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알다시피 홍길동전은 완벽한 뭐야 국문소설입니다. 그러면 처음 쓰자마자 완벽한 뭐냐 국문소설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문소설이 많이 쓰여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면 조선조는 소설을 배척하는 시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국문을 쓰는 것을 뭐예요?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익명이라든지 그것이 공개되지를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당시에 바로 많은 게 이 응관 좌의정을 지냈던 이 최수가 바로 많은 게 그렇잖아. 여기 잘 알다시피 이 최수의 뭐예요? 사위는 많은 게 이제 이 반정의 뭐 공신이 됩니다. 공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 나중에 이제 이게 뭐 몰락인데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정을 할 때 이제 고변을 하죠. 그 있잖아. 이 반정 여러 가지 걸. 그래서 이제 몰락을 할 때 이제 역조로 몰릴 때 이 최수가 이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제 사면을 받고 이제 낙향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데 그게 바로 서거 중종에 이제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쪽에 여러 가지 많은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이건 꼭 알아둡니다.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설공창전이나 기재기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신강한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할 겁니다. 작가가 있는 뭐의 고전소설은 유독 알아둡니다. 제일 먼저 알겠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작가가 없어요. 바로 조선조에서는 소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 풍교를 해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이제 이 선비에 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하는 품위를 뭐 어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혹세무민한테 사회에 만약 풍습을 해친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당시 사대부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소설을 썼다는 건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익명보다는 실명이 있는 작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뭐는 여기 나오는 이제 김시석, 홍길동전, 김만중, 그렇죠. 여기 나오는 최수, 신강한, 그 다음에 뭐야, 이옥, 이런 거 이제 주생전, 심생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가가 들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작품을 먼저
알아둡니다. 먼저 알아둬라. 그만큼 이제 우리는 보면은 뭐에 그 사람들이 많아 자기 정치 색깔이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알아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으로 갑니다. 상충국에 이제 있고 관동별국에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여러분 바로 뭐에 기행가사들인데 기행가사 중에서 이제 우리는 많아 가는 바로 많아 관유가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기행가사 안에는 우리가 프린트에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기행가사에는 여러분 바로 프린트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6쪽을 보세요. 해설서. 6쪽을 보면은 기행가사에는 뭐가 있다? 바로 많은 게 바로 관유가사가 있고 유배가사가 있고 많은 뭐에 사행가사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행가사는 것은 뭐냐? 이제 구조가 바로 뭐로 돼 있다? 바로 많은 게 이제 여정 중심으로 돼 있다. 이 말 시간의 흐름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 그렇잖아요. 여정 견문 감상인데 이제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들어가 있느냐? 관유가사는 게 이제 우리가 쭉 때려 있죠. 여러분 자 거기서 우리가 많은 때 정철의 관동별곡 박순의 금강별곡, 건섭의 연산별곡은 바로 뭐에 객관식할 때 출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그렇죠? 객관식할 때. 그래서 관동별곡이나 박순의 금강별곡 같은 게 이제 그게 되겠죠. 유배가사는 우리가 뭐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렇죠. 만원사가 출제가 이제 됐고, 그렇죠. 송미인곡이 출제가 이제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가사가 이제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꼭 알아둡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연행가나 일동장류가 같은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거기 말고 이제 다른 작품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익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작가의 뭐나 사행가사가 나오면은 바로 뭐나 일동장류가나 연행가처럼 뭐나 풀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공식 비교인자로서 외국에 대한 게 나오니까 외국에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보고 들은 거니까 느낀 거니까 여정 견문 감상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견문과 감상 그 다음에 그들의 뭐예요. 문물에 대해서 이 뭐예요. 서술자의 작가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태도. 그런데 연행가는 뭐나 일동장류가 같은 거는 보면은 바로 뭐에 우리의 문화의 우월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우월성이 나타나 있는 반면에 또 뭐에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예찬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용성이 아주 잘 나타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들어있다는 걸 잘 알아둡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뭐냐 사신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뭐나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 굉장히 뭐가 강하다. 민족의식이 강합니다. 애국심이 굉장히 강해요. 애국심이. 그 대신 또 한편으로는 뭐 하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고 이제 외국 사신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물에 대해서 뭐 하나 받아들이고 비판의식도 민족의식도 강하지만 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를 부국 방 이제 그랬잖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문화를 뭐 하나 빨리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신들은 보면 굉장히 뭐 하나 민족의식도 굉장히 투철하고 대신 또 뭐 하나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타인들을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요즘 말로 우리 애교관들. 애교관들은 뭐는 뭐예요? 일선의 우리 애국자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식, 국가를 대표하니까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뚜렷해요. 주관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뭐나 외국 문물을 뭐야 받아들인 데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뭘 했을 때 사행가사입니다. 사행은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죠? 기행 중에서 사행입니다. 관유가사는 바로 뭐야 국내 정치인이 선비가 국내 뭐야 자연을 유람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얽혔죠. 근데 관동별곡이 대표적인 게 거기에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작품이 어느 겁니까? 바로 뭐나 관유가사와 뭐나 은일가사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강호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상충국과 관동별곡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유가사는 모든 게 많은 게 이 작가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현실 공간에 있어요. 자기가 지금 뭐나 몸담고 있는 현실의 뭐야 위치에서 모든 걸 바라봅니다. 현실 세계, 자기 위치에서 바라봐요. 그런데 이제 뭐 은일가사는 바로 뭐예요? 현세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전부. 이상 공간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연 속에 있어요. 형이상학적인 자연 속에 자기를. 그러니까 사고의 방향이 어디에 있다? 관유가사는 뭐예요? 사행가사나 관유가사는 자기가 지금 뭐예요? 현재 몸담고 있는 국가나 현재 자기 위치 쪽으로 모든 걸 끌어옵니다.
모든 걸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가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가서는 바로 말, 자기가 어디로 갑니까? 자연 속으로 갑니다. 자기가 동경하는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소망. 이상향 세계로 간다 이 말입니다. 현실을 막,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가서는 뭐나? 속세와 자연을 대립공간으로 보고, 속세를 부정으로 보고 뭐예요? 자연을 바로 이상공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연 속에서 이상향을 지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관유가사는 바로 뭐예요? 자연에서 바라본 걸 현실로 끌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동 배울 때 보면은 바로 뭐예요? 자연의 경치를 바라보면 그걸 뭐 하고 싶어? 현실 정치에 뭐예요? 욕구를 충족시키죠. 그래서 이제 공인으로서의 자기의 만화, 포부를 많은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있다? 바로 많은 거예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뭐도 있습니까? 은일 가서도 여러분 바로 뭐예요?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매낭정 것처럼 뭐도 있어요? 역군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역군원. 군원이 있어요. 군원. 그런데 군원이 있는 것도 그 군원을 바로 뭐예요? 현실에서 바로 자기의 뭐야? 정치 역할을 펼치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이렇게 많아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하는 거예요? 이 관유가사는 바로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어? 벼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뭐야? 열심히 내가 내 일 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바로 뭐하나? 이제 이 상충공에는 군원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면왕정가만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강우가사인데 뭐하는 거? 면왕정가는 군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영군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군원은 유배가사에서 있는 겁니다. 영군원에. 영군원은 뭐 유배가사는 영군원만 있지 뭐 풍류는 없단 말이야. 유배간놈이 풍류가 뭐 할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에 북천가 같은 데는 또 풍류가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풍류. 그게 조선 후기 사회상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마다 많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지금 옛날에는 뭐에 단순히 퉁쳐서 나왔습니다. 개론적으로. 그럼 지금은 점차적으로 이제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낼게 대충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야. 그렇죠. 정교하게, 미묘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노래지만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퉁쳐서 대충 개관적인 지식은 아무마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도움이 되겠죠. 어느 정도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합격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 거하고 합격하는 건 좀 다릅니다. 알겠죠? 합격을 할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정교하게. 그래서 공부를 합격하는 사람은 굉장히 치밀하게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 형태 자체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내가 선택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뭐냐 문학을 공부할 때는 특히 운문을 공부할 때는 이 실제 과제 위치를 잘 보라 그랬죠. 소설은 위치가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서술자가 그렇잖아요. 어디 있느냐 시점을 배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운문 문학은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안 배우니까 이게 자꾸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상과의 관계, 자기가 지향하는 것과 어느 관계 어떤 쪽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앞에 고상국어과도 이 시초과제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연 속에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야외를 보고 유인을 바라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떻어요? 말을 건네는 형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작 세번에서 상충국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연 속에 묻혀있는 지략을 왜 너희들은 홍진에 있는지도 모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뭐 강한 자부심과 그렇지 그걸 가지고 있던 고상국어도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그 형태 자체가 여기도 바로 그걸 잘 기억을 합니다. 가는 관유가사이며 가는 강우가사이 다음에 가이시의 자연의 공통적인 의미의 차이점을 많아 그렇죠. 조선 전기 4대부의 삶을 중심으로 비교 서술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연은 바로 풍류의 대상이 친화의 대상이고 바로 뭐야 유교적 가치를 내면 이런 건 같습니다. 그렇죠. 조선 전기니까 다 많아 자연은 바로 뭐 그럼 여기도 바로 뭐 가도 보면은 많아 뭐 하고 싶어요. 풍류하고 싶죠. 자연을 뭐 하나? 절기잖아요. 내적 욕망에서는 뭐 자연이 아름답다. 뭐 이거 그렇죠. 좋다. 여기서 놀고 싶다. 더 구경하고 싶다. 이런 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자연 속에서도 바로 뭐가 되나?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고 싶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다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다. 이 자연은 화자가 뭐 하는 거야?
유람은 관유가 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유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람. 유람을 하거나 그다음 구경 대상이 되거나 구경 대상이 되거나 그다음에 바로 뭐야? 자기의 뭐를 표출합니까? 인간의 그 욕망, 포부를 표출한대요. 포부. 그리고 자연 속에서 그 뭐나 자기가 자연을 보고 나서 자기는 뭐 하고 싶어? 선정을 베풀 수 있고 인재를 양성하고 싶고 임금에 더 충성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임금에 더 충성하고 싶고 그다음에 바로 뭐야? 치조 절개를 지키고 싶고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라 그랬어요? 관동별궁은 바로 뭐야? 산에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바다 이야기는 뭐야? 자기가 뭐나 솔직하게 뭐나 놀고 싶다 이 말이죠. 아니 내가 이 사람이 이제 강원도 가면 제일 대빵인데 관찰산 되겠지. 권력 이용해가 자기가 뭐나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좀 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뭐에 세속적인 욕망을 뭐나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나 관유가사는 자신의 뭐를 드러낸다. 야망, 욕망 이런 것을 솔직하게 표출합니다. 솔직하게 그게 이제 바로 뭐예요? 인간의 감정의 욕망을 펼치라고 그것을 뭐예요? 바로 막 그 반향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뭐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뭐예요? 보상을 받는 공간으로 보는 겁니다. 보상. 그게 전부 아까 말해서 어느 쪽에 자기가 위치가 있다. 현실 속에 자기 현실의 욕망을 다 뭐나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뭐나 이 자연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모든 무게 중심이 어디 있다?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 자기 지시에 있고 그 자연은 그런 현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그 욕망을 많아 충족시키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런 것을 많아 반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봅니다. 근데 나는 바로 뭐라 본다? 주의해야 되는 바로 뭐에? 뭐한 곳입니다. 색세와 떨어져서 완전히 대립, 안빈낙도의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향의 공간입니다. 자기의 뭐냐 추구하는 이념 이상 그래서 이때 자연은 뭐라 그랬어 우리 배웠잖아요 관유가서 이제 언일가서의 자연은 형이상학적인 공간입니다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이제 신선 도교사상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자기가 현실에서 추구하지 못한 유교적 이념을 뭐 하고 싶어 추구하고 실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세 정치에서 뭐에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현실의 이념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공간은 없죠. 그런 공간은 그래서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이상향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안분지족의 공간인 대신에 그러니까 안분지족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공식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관유가서는 뭐예요? 현실 정치 물러나 안 물러나? 안 물러납니다. 현실을 정치하면서 자기의 그런 뭐예요? 야망, 욕망을 많아 현실 속에서 많은 게 이제 추구하고 싶어, 실현하고 싶어. 그 욕망을 자연에서 얻고 싶은 거예요. 자연에서 얻고 싶은 겁니다. 형태 자체를. 그러니까 속세, 그러니까 이제 무게 중심이 완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는 많아. 그러니까 앞에 가가서는 자연을 많아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제 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나의 자연은 뭐나? 자기가 완전히 많은 거에 들어가서 응거할 대상으로 봅니다. 세상과 초탈한 그런 뭐나? 이상향의 공간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일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속세와 자연을 대립 공간으로 봅니다. 알겠죠? 대립 공간을 보서 속세와 완전히 담쌓고 자기는 어디에 묻혀서? 자연에 묻혀서 자기가 추구하는 뭐야? 유교적 이념, 도교적 이상을 실현하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속세 완전 담쌓는 거예요. 그래서 안분지족의 공간,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뭐 이상향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르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잘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뭐냐? 니언의 중심으로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쓰라. 기억과 뭐야? 보기의 니언입니다. 기억은 바로 뭐예요? 자기가 아까 이야기했죠. 망고대 혈망본 자연인데 자기의 뭐를 투영한 겁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 욕망을 드러내죠. 자기 지조절개. 그랬죠. 저 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뭐나 누구한테 임금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마는 게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조절.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 내용은 이 관유가사는 뭐하고 같다고 보면 되나? 언일가사 플러스 유배가사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유배가사는 어디에 지향점을 둡니까? 현실 정치에 지향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뭐야? 자연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관유가사입니다.
이렇게 현실 정치 욕구, 임금에 대한 뭐예요? 영군, 충성심,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관유가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돼 있다.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동벽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랬죠. 왜 이제 이거는 관동벽은 전체로 해석해가지고는 뭐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왜 있나? 부분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낸 따라서 완전 상반됩니다. 알겠죠? 문제가. 표현법에 나타내느냐, 아까처럼 그런 뭐예요? 이제 그 실제적으로 뭐예요? 충성심이 드러내느냐, 갈등 구조로 드러내느냐, 그랬잖아요. 서사 전개방.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관동벽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냐, 가는 지조 절개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상징물로 이제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뭐로 봅니까? 예찬의 대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예요? 기역리엄 소재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긍정이냐, 부정이냐 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기역리엄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많은 거. 그 앞에 있죠. 높을 쉬고 외로울 사 헬렘버 추미로 무슨을 살아요. 그대 보세요. 천만급 지나도 굽힐 줄 모르, 이거죠. 굽힐 줄 모른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어? 어바 너의,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그러니까 이 뭐예요? 혈망, 뭐, 망고대 혈망을 바라보고 뭐예요? 굽힐 줄 모르는 뭐다? 지조, 절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자화자찬이죠. 실제로는 누구를 예찬합니까? 망고대 혈망봉을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자신을 예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야? 임금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경치를 하면서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교활하죠. 그렇잖아요. 자연을 아 좋다 이러면서 나도 그래. 그렇지? 이런 게 있죠. 그럼 우리 여러분 연애할 때 많은 게 있다. 와 꽃 아쁘다. 나 너무나 예쁘다. 그렇죠? 그러면 많은 게 어떻습니까? 너보다는 예쁘지 않아. 그렇잖아요. 이런 게 이제 멘트 막 날리고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뭐 쪽이다? 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현실의 지금 관계를 중요. 그게 바로 관유가사다. 이게 됐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자연을 전부 뭐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연을. 그런데 이제 뭐 하나? 언일가사는 자연을 뭐야?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목적. 그 차이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해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 이해하자면은 그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보는 금요일 문학이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죠? 심화 문학이니까 앞에 일반적인 극이 되고 여기는 조금 더 깊게 나오거나 디테일하게 어차피 문제를 풀었으니까 조금 더 뭐예요? 깊게 그렇잖아요. 정교하게 나올 걸 대비해서 선생님이 이제 지금 문제를 내는 겁니다. 뭐 목요일 했던 건 똑같으면 뭐 뭘 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게 작품은 뭐나 뻔한 작품이지만은 문제 조건이나 뭐예요? 답의 형태가 많아. 좀 디테일합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보세요. 그걸 형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아. 시험 문제에 조금 난도가 있게 나오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그렇게 풀어. 그 말 그대로 심화 문학이니까. 문학을 별도로 한다는 거는 문학을 좀 더 정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많아. 종합 문제는 조금 일반적이고 지금 말 우리 이제 모의고사 나오거나 실제 시험에 나오는 보편적인 근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조금 뭐야, 고단위 문제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거의 많은 거 이야기했지만, 항상 선생님 매년 이야기하지만은 모의고사하고 이거하고 풀면은 거의 문학은 거의 한 뭐야, 8주 풀면은 거의 다 커버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만큼 뭐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뭐 이 많은 양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덟 분 하면은 전수 또 이렇게 뭐예요? 전부 뭐 실제로 여기도 보면 뭐나 고전 운문이 몇 개, 세 개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격간식 하나, 그렇죠? 이제 기입형 하나, 서술형 둘,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어디에도 바로 뭐나 앞에 나오는 뭐나 종합 문제도 많은 게 뭐가 고전 운문 기입형 하나, 그다음에 서술형 둘이잖아요. AB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총 몇 개입니까 한 해상? 그렇잖아요. 근데 일곱 개 아닙니까? 일곱 개. 일곱 개 정리들 뭐예요? 여덟 분 풀리니까 생각해 봐요. 얼마예요? 56개를 풉니다. 그죠? 56개. 작품, 한 개 작품만 해도 56개 작품을 푼단 말이야. 56개 풀면 뭐 거의 다 커버되죠. 이게 한 작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상호택수 하니까. 그러면 거의 한 100개 작품을 푸는데 고전 운문이 100개가 어디 있습니까? 나올 게.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만 잘 풀어도 많은 거예요. 충분히 대비됩니다. 알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나 고전이라든지 이 특히 고전은 100개 작품이 별로 없잖아요. 소설이든 뭐든 그랬잖아요. 소설도 뭐예요?
거의 뭐 하는 거예요? 100개 되잖아. 90개 정도 푸는데, 산문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는 모의고사만 달달 해도 뭐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형태 자체가. 뭐 현대시나 현대작품 너무 많으니까 또 뭐 좀 볼만 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고전원문은 이 모의고사 문제집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보세요. 어? 됐죠? 그러니까 1번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기입행위 나오면 어제도 얘기했죠. 물어본다. 일단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러면 니어는 보기에 니어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입니다. 왜? 방해물이니까. 이거는 전부 뭡니까? 연전가죠. 님하고 못 만나는 것을 뭐예요? 방해하는 거니까. 고개니까. 그래서 이제 고개가. 그래서 바로 뭐예요? 그 놈은 님이 왔다면 나도 한번 뭐예요? 한번 아시게 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해물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극복, 여기는 바로 뭐예요? 예찬의 대상, 여기는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넘어가서 만나겠다 이 말입니다. 방해물은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되겠죠. 그건 참고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만중의 서품 한 편이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 관동별곡이나 사명인곡, 송민곡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가 기준이니까 문학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이제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품 한 편의 가장 기본 요소는 뭐예요?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 잘 알죠. 문학의 본질이 뭐예요? 문학은 뭐나? 언어예술이다 이 말이에요. 문학의 본질은 언어예술이잖아요. 언어예술. 그러니까 뭐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서포만필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평론이 나오기 전까지 전부 뭐를 절대적으로 봤어요? 한문을 절대적으로 봤다. 그렇죠. 우리는 뭐 중국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서포만필은 뭐예요? 우리말 국문학의 개념을 설립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문학의 개념. 국문학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뭐나 표현한 게 국문학이죠. 그게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 서포만필은 바로 뭐예요? 평론의 기준으로 첫째 우리말을 지은 거다.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진술해야 된다. 진술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게 첫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두고 가에서 시상전환이 되는 구조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시상전환. 이건 공간이동이죠. 그죠? 바로 뭐 산과 바다입니다. 그러면 그 전환이 되는 게 어디였다? 산중을 매양보라. 동해로 가자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산의 이야기. 상의 이야기는 공인의 포부라 그랬죠. 바다는 바로 뭐예요? 개인의 욕망. 그 사이 갈등이라 그랬죠. 이 관동별곡은 바로 뭐는 내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푼다? 성공 후락으로 푼다 이 말입니다. 꿈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풀 수 없으니까 꿈에 이제 뭐 성공 후락으로 푼다 이 말. 그러니까 변증법적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말. 굉장히 좋은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갈등 해결 방법이에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로 이제 이동을 합니까? 바로 많은 게 뭐예요? 공인의 욕망에서 어디로? 개인의 욕망으로 많은 게 화자의 마음이 이동한다. 정서가 이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그런 걸 잘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작품으로 이제 갑니다. 네 번째 작품이 바로 사신안정기입니다. 사신안정기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예요? 기본은 바로 뭐예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표기로 보면 국문소설입니다. 그죠? 국문소설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라? 대중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중성. 한문소설은 대중성이 없지만 국문소설은 바로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평민들이나 여성들도 많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민중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가정소설입니다. 그죠? 가정. 가정소설 중에서 뭐 형태, 유행 중에는 뭐의 갈등? 이제 처첩 간의 이제 갈등을 다룬 소설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거는 가정소설이 뭐가 나왔었어요? 정월선전이 출제가 됐었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러는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뭐 형제 간의 갈등. 이런 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전처와 바로 많은 게 전처 소생과 뭐예요? 구처 사이의 갈등. 그게 정월선전이 그 다음 우리 처첩 간의 갈등도 이제 그게 정월선전 복합적이었으니까. 그죠? 장학연전이나 홍지파전은 전처 소생과 뭐예 후처 간의 갈등입니다. 그죠? 그런 거. 그런 유형을 꼭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그 유형별로 작품을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기억을 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뭐하나? 이 가정소설은 도덕소설이기도 합니다. 유교소설이기도 하고. 교훈소설. 대부분 이제 고전문은 다 교훈을 주니까. 가정소설의 주 의도, 창작 의도는 뭐라 그랬어요? 강상의 도를 윤리를 확보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강상의 도를 확보하고 중앙집권에 많은 거에 기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은 바로 뭐나? 교시는 바로 평민입니다. 그러면 소설은 평민이 읽는데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양반 편을 들어준다 이 말. 사시편을 든다. 그건 안 맞죠 우리가. 이념이 안 맞잖아요. 교시편.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반과 평민의 양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게 아니고 선악의 대립구조니까. 그러니까 양반이든 많은 게 평민이든 바로 많아. 윤리성을 깨뜨린 사람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이거 뭐요? 우리 지금 정부하고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리와 법을 어기니까, 정의를 어기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법무장관인데 지금 뭐 신문한테 참 해도 너무 했던구만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상장까지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그랬잖아요. 위조해가 완전 뭐 요즘 나오잖아요. 기생충을 보는 기분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어? 기생충 여러분 알죠? 그 대학조쯤 뭐 위조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많은 거예요. 자기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은 나는 제일 웃기는 새끼들이 뭐하나. 그 왜? 그 뭐 동양대학 교수가 한 교양학부 교수가 뭐하나. 상장 위조하는 거는 뭐 그게 코미디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뭐야 총장이 거짓말했다고 우군 지원 사기한 교수 있죠. 그 새끼는 어떻게 낯들고 다닐지. 난 그게 끔찍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뭐 그 위조한 사람이야 자기 이익 때문에 했다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 지금 와중에 그걸 우군 지원 사격한다고 그렇잖아요. 그 말하는 나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검찰 지금 다 나오는데 그 사람 무슨 말 할지 아마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뭐야 권력층에 충성하려고 그렇지. 지원자 얼마나 야비한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총장이 그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총장이 그러면서 많은 게 어떻게 그 조그만 상까지 총장이 다 챙기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지겠잖아요. 막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은 무슨 기자회견을 할까? 나는 그럴 때부터마다 막 그치, 막 오금이 막 저리 그치잖아요. 쪽팔림에 그죠? 극치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 저 학생들 보기 그 강의하러 갈까 합니까, 또 그죠? 뭐 하기가 그렇게 뻔뻔하니까 또 낯들고 다니겠지만 그렇잖아요. 야 그걸 보면서 참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학생이든 이렇게 촛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죠? 양심의 문제잖아. 그죠? 윤리성의 문제, 우리 상식의 문제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냐? 사시남쟁인데 실제로는 뭐냐? 교시는 뭐야? 평민이단 말이야. 그 다음 대표적인 게 뭐 흥부전. 흥부전은 바로 누가? 흥부는 양반이고 놀부는 뭐냐? 평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누구를 욕합니까? 놀부를 욕한다 이 말이야. 우리 서민들이. 그거는 바로 뭐야? 당시 조선 후기는 뭐와 주 이슈였다. 양반과 평민의 문제가 아니고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뭐야? 계급의 문제였다. 즉 돈의 부의 문제였다. 지금 우리 사회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이 내는 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야? 진보 사상이나 보수 사상이 뭐야? 꼴통 보수가 중요한 게 진보 정의인 중요한 게 아니고 윤리와 도덕성이 즉 반칙을 했다는 거죠. 반칙을 했다는데 지금 뭐야 공분을 쌓는 겁니다. 그죠? 반칙을 했다는 게 그게 이제 많은 게 그것도 또 많아. 뭐 이렇게 반칙 안 했다 이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소설을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대다수 이렇게 갔냐. 그러면 그 당시 뭐를 알 수 있다? 사회 윤리적 맥락을 알 수 있다는 당시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냐. 그렇죠. 그 대중들이 제일 뭐야 가치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또 뭐라 소설이 풍간소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간소설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간언한다 이 말이에요. 풍간소설을 하면 여러분 같이 이제 짝을 지으려면 뭐다 하왕계입니다. 하왕계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뭐야 풍간의 의도가 있는 거는 또 뭐다 우리 시험 나왔던 안민가 이런 게 다 풍간의 의도가 있죠. 그죠? 그 다음 경계가사가 다 많아. 풍간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풍간의 의도가 있다. 경계를 숨기는 하왕계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신한 것도 풍간소설을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말 앞에서 배웠던 뭐 최소의 설공천전도 뭘 비판한다 그랬어요? 중종반정을 비판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숙종의 바로 뭐 임영왕 장희빈 사건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같은 정치 목적으로 보면 또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아. 항상 이 작품을 한 개의 고정된 시각으로 유형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면 완전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문학을 할 때는 그런 다양성을 자꾸 뭐 열리게 생각해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이 문제가 어느 지금 방향으로 낸지를 빨리 포착해야 됩니다. 이 소설 중에서 일반적인 소설로 냈느냐? 그렇죠? 이것을 다른
그렇잖아요. 심화된 관점으로 내는 걸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통일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걸 보죠. 자, 됐죠. 사실은 다 아니까 AB의 기능을 쓰라. 문제. 그렇죠. 작품에서 AB의 이제 기능입니다. 그렇죠. A가 이제 꿈입니다. 두 왕비 묘의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꿈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기본적으로 뭐 하다? 암시, 복순의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순의 기능. 그러면 대부분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죠. 사건과 관련된, 꿈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건. 사건은 여러분 뭐는 잘 알지? 뭡니까? 바로 예고 암시하는 기능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전환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건을 뭐나 전환시킬 수도 있고, 이제 저 예고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 전환시킬 수도 있고, 사건의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의 실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예고예요, 예고. 예고는 다 같은데, 그걸 또 뭐예요? 사건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 사건을 전환할 수도 있고, 뭐예요? 사건을 바로 뭐나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답이 다예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소재가 나오면 사건과 연결될 때는 그겁니다. 처음에 나오면은 뭐 하나? 암시죠. 예고죠. 예고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정계나 위계에 나오면 뭐가 된다? 바로 뭐 하는 게 그것을 심화시키죠. 위계나 절정에 나오면 바로 뭐예요? 전환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행태 자체가. 그러면 결말 부분이 나오지 않겠죠. 결말은 사건이 해결되는데 뭐 암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재들이 중간에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다 이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면. 그러면 이제 찾으면 되죠. 그러면 ABA 사건에 관련해 설명하라. 그럼 해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거기 봅시다. 자세한 거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랬잖아. 그럼 뭐가 나타날 것을? 조력자가 나타날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실에게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게 여기 조금 정기성이 많습니다. 정기성이. 그러니까 정치 소재는 우리 현실 문제를 다루었지만은 여기는 정기성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선악의 대립구조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많은 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병이 돼. 하루는 흰옷 입은 노파가 병을 얻고 왔으면, 병을 들고 와서, 그렇죠. 말했다. 이 병을 들고 왔으니까 바로 뭐 얻는다? 바로 많은 게, 바로 이제 약을, 병을 그렇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병이 위독한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그러니까 뭐가 된다? 병을 고치는 거죠. 그죠? 그 병 안에 이제 뭐야, 약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파가 와서 이제 병을 줬다는 거는 너에게 많아 치료약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존재의 치료는 그럼 돕는 역할을 이제 하나 그랬잖아.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유배당한 사람이 이제 병을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이제 부인 장가 한나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꿈이죠. 그리고 병을 뭐에 떨의 가운데 놓고 살았죠. 한림이 놀라 일어나서 나니 꿈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상하게 생겼는데 다음날 아침 하인이 떨을 좀 들어왔다. 떨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에 그 물을 먹으면 낫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 하나, 이제 조력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되겠죠. 기억련의 기능을 쓰라. 이런 것은 이제 사건 전개와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앞뒤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렴에 내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게, 바로 많은 게 뭐가 전환이 되는 거죠. 장면이 변실 세계에서 바로 뭐 하나, 소리를 놀라 몸을 일으키는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고 부르거늘 사시가 이러한전이 이미 날이 저물었다.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랬잖아. 이는 뭐, 우리 군몽하고 비슷합니다. 아니면 뭐, 영웅군담 소설에 그랬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배경을 통해서 바로 뭐, 장면을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건을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미연과 같은 초상화가 두한 초상화 꿈에서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뭐가 된다? 사실 그런 또 밀림, 신뢰를 주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꿈하고 이제 실제 사건이 같단 말이에요, 초상화가.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고, 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우리가 보세요. 바로 이 소설의 평가다. 가에 해당하는 사건은 작품의 후반부에 찾아보고 나의 이유를 보기에 같은 걸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상스러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상스러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병이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많은 게 그렇잖아. 물로써 이제 치료가 유배지에서 얻은 병이 이제 오히려 많은 거야. 조력자의 도움을 치료가 되어서 나중에 만나게 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한림이 이상하게 이거 창을 열고 꿈에 노파가 병을 놓고 자려했다. 물을 한 그릇 떠오고 하시니 마시는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있으면 뭔가 같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뭐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이 많아.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적시 많은 게 병세가 사라졌다. 그곳에 가서 많이 나빴던 것이 오히려 또 많아.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본 사람이 모두 신기하게 거의로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 나눠 먹지.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까지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뭐야? 일종의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바로 뭐야? 설화하고 비슷하다. 연기물이죠. 학사정.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비현실적인 이런 가공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전하는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하나? 우리한테 뭘 주니까? 도움을 주니까. 교훈을 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교훈성과 쾌락성.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만화. 일단 우리한테 재미있고 교훈을 주니까 만화. 이것이 지금까지 전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설의 본질입니다. 소설이 황당한 이야기지만은 왜 지금까지 전합니까? 바로 만화. 재미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설의 본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왜 이 소설이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이야기인데 지금 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걸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둡니다. 그렇죠. 행태적으로. 자, 우리 많은 게 조금 쉬었다가 그 뒷작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여러분 뭐예요? 해설을 보면서 익히세요. 알겠죠? 그렇게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